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아틀란티움 주계 이렇게 완성을 했죠. 여기는 연료, 와우, 연료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아틀란티움 주계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900개 완성이 됐죠. 900개 완성이 됐고, 지금 이쪽이 이제 티어 7을 언락을 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티어 7을 언락을 할 거고, 보시면은 프로세스 유닛 500개 있고요. 아틀란트온 인고 지금 900개 있죠. 그 다음에 컨베어 벨트 저쪽에 3400개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언 프레임, 커퍼 프레임, 어큐뮬레이터 파워 320개를 만들 겁니다. 이건 근데 저쪽 기본 베이스에서 못 만들어요. 이번에 대량화를 하면서 저 가운데에다가 빅토르 쪽에다가 대량화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아틀란티움 인곳이 있으니까 이거 50개씩 해가지고 쭉쭉 탐성 가보고 탐험 가보고, 그 다음에 EB 이번에는 여기 탐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 가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고 스캔. 뭐야? Proceed to your designated safety area and prepare for descent. 뭔데? We are bound for our final destination. 뭐 있다. Sector Victor. Upon arrival, preparation. 오. 쿨링 40개에다가 코퍼 와이어 300개가 필요하네요. 뭐 있죠? 이건 있으니까. 왜 움직이지? 그럼 이거 한번 해보죠. 뿅. 툴바 벨트. 툴 벨트 쓰리네요. 여기를 가려면은 다른 거 뭔가 있나? 없네요. 다른 거 없네요. 잘 보고 결국은 여기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나 봐.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리페어. 빰빠밤. 오. 오. 올라올 수 있는 거야? 올라올 수 있겠죠? 상자 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스캔하고 어큐뮬레이터 2. 그 다음에 여기 코어도 있네요. 코어가 은근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여기도 있다. 여기 레시피가 많구나. 또 뭐죠? 아, 몰드. 초이 됐다. 또 뭐가 있는지. 뭐야 이거는. 뭐야. 여기도 있죠? 아, 이것도 터닝? 몰드가 많이 있네요. 이거. 이거는 5에 9. 그죠? 5에 9. 이거는 7에 7. 저는 그냥 7에 7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차피 이거 더 하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 레시피가 필요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했을 때. 아, 왜? 똑같은데? 7에 7. 잠깐만. 뭔 차이인지 모르겠네? 영어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띵. 네이블. TO9. 저걸 다시 만들어야 되나? 다른. 총이 다른 건가?
총이 똑같은데 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 들어오게 되면은 다 부서졌는데 뭔가 또 몰라요. 저 위쪽으로는 매달려 있다. 이제 뭐 떨어지는 쪽 있는데 뭐 새로운 게 있는지 좀 훑어보면서 없어요. 새로운 거 없고 스캔 되니? 오! 뭐 좀 있나 보고 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픽업 테스트렉트 또 다른 거죠? 두 개? 두 개 구했네요. 스터 툴 아티피셜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떨어지면 떨어져도 되네. 팔라딘. Paladin? Sir, you're alive. 야네 둘이 얘기하네. 야네 둘이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It would seem. It is a strange thing to be a witness to your own life. 죽는 거 아니야? I was unlucky enough to end up to mine too. But yeah. I'm not sure what we are now. 어쩌라고? Somehow that I am still myself. I am conscious. 뭐 문제는 없어요. 뭐 ESC 눌러가지고 리스폰 하면은 추적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뭔가 있을 수 있어요. 레시피 같은 거 잘 보시고 레시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야네 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레시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확인하면서. 바닥이 많아요.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다행히. Sir, it's the entire sector. My apologies, Sergeant. I did not realize you had more pressing. 쭉 가볼게요. We're rebuilding, sir, but mostly to focus on recovering signals. 막혔죠? We can't reach command. We don't have orders, and 결국 이렇게 막혀요. Sector could be exactly like this one. 이 뚜껑을 이제 파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해가지고 파고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물가가 나오잖아요. 지금 지금 이게 지상이냐 위냐가 중요해요. 여기 나왔죠? 이제 물가 쪽으로 나왔는데 근데죠? 됐다, 열렸다. 열렸다. 이렇게 해서 나왔네요. 나네 둘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뭔 소리인지 모르죠, 저는. 어쨌든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뭐다? 저쪽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쪽이요. 근데 별 의미 있을까요? 저기 설 체크를 해놔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체킹만 이렇게 이쪽이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체킹을 해놓으면 되겠죠. 체킹해 놓으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도 다 했고 툴 반은 뭐 그닥 의미 없고 필요 없고 레시피 구하는 게 진짜 여기선 일이에요. 이것도 이제 가능하죠. 이것도 가능하고 근데 굳이 의미가 없어요. 해봐요. 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네, 이렇게 됐고 이것도 이제 150% 증가하니까 이걸 해주는 게 좋겠다. 이거 없애고
어큐뮬레이터 이거 언락을 해주면은 이게 증가하죠. 또 150% 증가됩니다. 그럼 40kW였는데 40만 kW였는데 더 증가할 거예요. 이렇게 쭉 증가합니다. 굿. 아 이런 거 진짜 다 배워야 되는데 빨리. 레시피가 없어가지고 못 배워. 레시피가 진짜 이 게임은 레시피가 없어가지고 못 배우니까 짜증나네요. 많이 올라가죠? 60kW 50% 증가했네요. 50% 그리고 이제 파란색도 아직 지금 한 500개 이상 쌓여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다 됐고 저쪽 가보죠. 여기 C바 제가 말씀드렸는데 C바 인곳이랑 다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기도 가서 이제 레시피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이쪽으로 여기가 맞나? 여기 맞아요. 이쪽으로 와서 꼬불꼬불해지는 길로 해가지고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왼쪽 가고 왼쪽으로 가야 이제 추적 머쉬룸 가는 길이 나오지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CB 여기가 나오죠? 짜잔 들어가서 퉁퉁 리페어. 와 제발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이메이널 포메이션스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해석해서 제가 알려드린 걸로 하고 바로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거 레시피 없으면 좋겠는데 왠지 레시피를 요구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해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해보고 와서 먼저 우측으로 스캔. 너도 스캔 되는 것은 다 해야 돼요. 저기 있다. 오. 넌 또 뭐 줄래? 아, 테크트리 크래프트 4 지금 못하죠. 여기는 지금 이 정도 테크 올라가야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전 지금 한참 뒤떨어지고 있죠. 레시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거는 게임이 다 했나? 다 했나? 스캔. 스캔. 하고. 여기 많다. 여기가 노다지네. 와, 여기에 다 있네, 스캔이. 이거 스캔하고요. What's the difference? You might say that what they were looking for. 보시면은 다 위 상위 거밖에 없어가지고, 오 코어 부스트 생겼다. 우와. 우와. 티어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오. 됐다. 와 레시피에서 다 먹었다. 저 위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직 티어 업그레이드를 못한 상태에서 하고 이건 그러니까 티어 아래쪽에서 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네 아직도. 아 정말 여기 여기치 구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가 이거 구했거든요. 이걸 못 구하겠네요. 이게 좀 안 좋아요. 아 정말 안 좋아요. 야 이거 레시피 어딨어? 이 레시피를 구했는데 지금 이 레시피를 못 구한 거예요 지금. 미치겠네. 이런 게 좀 이 게임이 안 좋은 점. 밑에 레시피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순서가 꼬이면은 저처럼 순서가 꼬이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디오 게임. 어 지금 하고 있구나. 좀 와서. 더 이상 없죠? 이쪽은 이제 끝. 이쪽은 끝. 이쪽 가는 길 있나? 끝. 어 상자 하나 있네요. 여기 딱 숨겨져 있네. 오! 오, 스멜터다.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스멜터다. 전기 스멜터. 저도 이제 티어 업그레이드만 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긴 한데. 네, 끝이죠? 네, 저쪽 왼쪽 문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어, 여기 CB 맞네요.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왼쪽으로. 아, 저 블루코어랑 있다. 여기에 또 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쭉 살펴보고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와. 이쪽 와서 블루코어. 아마 어 이게 블루코어라기보다는 이제 3단계가 되면은 다른 코어가 나올 수도 있는 장소일 것 같은데요. 보세요. 슈트 스피드가 4예요. 4. 이 단계가 지금 여기에 연결 이게 지금 없어요. 이게 상위 지금 장소 여기가 미치겠네. 어큐뮬레이터 4. 3인데 4. 지금 여기 단계에서 지금 구할 수 있는 그 레시피 장소인데 미치겠다. 이보다 아래 단계는 어딘 거야? 어쨌든 이쪽도 끝이죠? 끝났고 오케이. CB. 어 노다지 장소긴 하네요. 자, 밑에 단계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 힘드네요. 저 지금 어드밴스 서킷도 지금 없어요.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개판입니다. 개판. 개판.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어쨌든 이게 끝났고 여기가 어디지? 아 여기 거기죠? 어 서킷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이쪽이 아니죠? 이쪽으로 나가야 돼요. 잘못 나가고 있었네요. 이제 본진 이쪽 뒤쪽에다가 파란색을 더 이렇게 만들어 넣어놨고요. 이쪽에다 이제 더 확장을 해야 되겠죠. 더 확장을 해가지고 위에다 대어 계속 올리는 작업을 할 거고 어 209개를 넣어놨고요. 이거 넣고 그 다음에 부스터 넣고 끝.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 이건 할 필요가 없구나. 아직 할 필요 없고 어 여기도 아직 할 거 없고요. 우선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은 다 했어. 이거 필요 없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철구리 철구리 자동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정기적인 이제 정기로 끝나잖아요. 이제 정기로 그 모든 게 끝납니다. 연료 필요 없어요.
깔고 깔고 이제 여기 전기 다 들어오죠. 전기 싹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드릴을 넣고 여기다가 이거 빼고 여기다가 스멜터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드릴. 드릴이 없네. 안 만들어놨네요. 아니, 젠장할. 큰일 났다. 전기를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을. 근데 드릴이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야 놓고 다시 드릴을 여기다 이렇게 놔도 되겠죠? 드릴 하나 둘 우선 두 개만 놔볼까요? 우선 두 개만 놔도 될 거예요. 나오는 속도가 어마어마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빨라요. 이 두 개만 놔줘도 벨트 하나 가득 채우는 것은 일도 아닐 겁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들어가시고 이렇게 넣으시면은 쭉쭉쭉쭉 한 번에 팍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면 좋을 텐데 적재기처럼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것만으로도 속도가 넘칩니다. 다 커버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아 이쪽에서 못 빼겠네? 잠깐 옆으로 띄울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놓고 이 정도만 놔도 엄청 빠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스멜터는 마크2가 되어도 연료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바이오 브릭을 만들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2층에다 만들든 뭘 하든 어쨌든 간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여기다가 먼저 둘, 세 칸 놓고 만약에 연료가 들어간다면은 아 연료를 어디다 만들지? 연료를 여기다 만들까? 여기다가 이제 그거 아 2층에다 만들까 여기? 그래서 재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2층에다 만들어도 되겠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쭉 해가지고 재료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석회석도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석회석 라인도 여기서 해야 되니까 석회석 간단하죠. 가서 나오게끔 하면 되고 연료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연료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연료는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오래 쓰니까 한번 들어가면 오래 쓰니까 들어가게 하고 나오는 것을 빨리빨리 나오게끔 해줘야 돼요. 나오는 게 빨리빨리 나오게끔 들어가는 거 빨리빨리 나오는 거 빨리빨리 들어가는 거 빨리빨리 나가는 거 빨리빨리 그 다음에 연료는 천천히 느긋하게 하나씩 가져와도 되니까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이렇게 놓고 여기다 연료를 3개 정도 놓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겠죠? 오 그래서 연료를 늦게 써요.
그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느리죠. 하나 더 넣어야 돼. 하나 더 빨리빨리 이게 100% 효율로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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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도록. 여기다가 뭐야? 아니야. 둘, 셋, 네 개는 놔야 아마 이거 한 방에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나온 속도가 느려요. 여기서 이렇게 놔야 속도가 제대로 받쳐주는 거고. 아, 야야, 실수다. 여긴 아니지. 그다음에 연료가 아, 뜨르뜨르나 이렇게 돼.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진짜 진짜 빠른 속도. 더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속도가 지금 못 쫓아갑니다. 쫓아간다 이제. 내려놓는 속도가 못 쫓아가가지고. 아니다, 이걸 빼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네요. 여기다가 하나 더 놔야 될 것 같아요. 좀 거리가 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굳이 그렇게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드릴 하나 놓고 하나 셋 이렇게 놓으시면은 와 이렇게 놔야죠. 이렇게 그래도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우선은 이렇게 놓으시면은 연료 한참 쓸 겁니다. 우선 한참 쓸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여기다가 우선은 저희한테 필요한 게 이거잖아요. 티어 7 언락을 해야 되니까 코퍼 프레임이 우선 많이 있어야 돼요. 우선 많이 있어야 되니까 코퍼 프레임을 여기다가 해가지고 쫙쫙 들어가게 해주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니죠. 이게 끝났죠. 이게 여기다 이제 벨트 라인 해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쓸지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어디 라인으로 갈지 이제 알아야 돼요. 이거를 철 라인, 구리 라인 왔고 여기서 이제 또 철 라인 여기 똑같이 있죠?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똑같이. 좀 와서 똑같이 됐어요. 우선 여기도 이제 좀 파요. 이제 또 윙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는지 벽면이 어디까지 있는지 여기죠? 이게 끝. 위에도 2층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계속 만들어야 돼요. 이게 경계선이 어딘지 파악을 해두시면 좋고 지금 이 반대편에서 이 철을 파고 있습니다. 이 반대편에서 철 라인을 하나 파고 있고 부족해서 저쪽에서 봤다시피 이 드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아, 여기 밑에다가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이제 나중에 부족해지면은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놓아보도록 하죠. 드릴 하나 놓고 놓고 그 다음에 두 개만 놔도 충분히 되죠? 놓고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오시고요. 이렇게 오고요. 그러면은 철라인 이제 여기서도 더 놓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하나 정도 더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또 하나 놓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럴 때는 올려가지고 위로 하나 더 놓으시면 되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까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연료가 여기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도 연료가 오게끔 하면 되니까, 야야 여기는 이제 기본 놔야 되겠다. 우선 이거 기본 You've got a nice little batch of smelters going now, Breaker. Don't stop. 어? 왜 Don't stop이라고 그래? Don't stop me now. 어, 죄송합니다. 뭐야, 왜 그러지? 어쨌든 내 할 바 아니야. 여기다 이렇게 되면은 되고요. 그다음 나가는 거. 이쪽으로 안쪽으로 해가지고 나가고 이쪽에서 연료가 이렇게 가면 되고요. 우선 여기다가 상자 하나 놓아주시고 여기다가 연료 놓아주시고, 아 전기구나. 전기 때문에 스탑이라고 한 거구나. 전기 때문에 전기 밑에 터 놓아주면 되겠죠 뭐. 전기 때문에 스탑 했던 거예요. 맞을걸요? 아니면 말고요. 여기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자 만들어진 속도 이거 안 놔도 되겠네요. 하나씩만 놔도 되겠네요. 속도가 이거는 스멜트가 느리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만들어진 속도가 쭉 만들어지면서 아니네. 이거 두 개는 놔야 되겠네요. 아니면 하나는 빠른 거 하나는 빠른 거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와우 우선 이렇게 됐죠. 철 구리 라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쭉 가면서 양 접했다가 이것저것 저것 이것저것 막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면 되는데 우선은 인곳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어셈블러를 놓고 우선은 하나 둘 셋 넷 많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 대량으로 많이 만들고 아, 야 너가 사라지고 이쪽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딱 와서 상자 하나 놓으면 될 것 같고요. 만들어진 속도로 볼까요? 이 정도면 되겠죠? 4개 들어가네요. 쭉 만들어진 속도 보면서 4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건 된 거예요. 됐습니다. 기본으로 놔도 충분히 커버가 돼요. 이렇게 만들고 이제 여기서 만드는 거 대기 타면 되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끄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도 하나 둘 셋 모르겠어 뭔 소린지. 난 네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만들면 된다.
4750개를 만들면 되고 그 사이에 제가 열심히 손으로 비벼가지고 어큐뮬레이터를 320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죠?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아, 이 꽃을 없앨 수가 없어요. 아, 젠장한.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여기다가 이제 쭉 하시면은 되고요. 또 저는 또 열심히 또 켜둬야 되겠죠,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시고요. 됐습니다. 와우. 4750개. 4750개 완성이 됐습니다. 우선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제 거 재료. 야. 이 전부 다 옮기는 거 테이크 어스펙 안 되는데? 어떻게 옮기니? 어쨌든 그럼 여기서 이거 가져오고요. 나머지 재료는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나머지 재료는 다 넣어놨고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나머지는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구리만 가지고 오면은 됩니다. 제가 한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2시간 정도 기다렸고 그래서 가지고 오고요. 가자, 드디어 티어 7이다. 넣으신 다음에 이제 전기를 넣어야죠. 320메가줄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 확장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이거 볼테이지 어딨어? 여기 있네요. 이거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전기 연결 해주면은 끝이죠.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전기가 600메가줄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끝. 그럼 여기 오시면은 됐습니다. 와, 드디어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와, 860이네. 860. 이번에는 860을 넣어줘야 되고 비슷하네요. 아이언 프레임 900, 코퍼 프레임 900 오히려 적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 서킷 200, 컨베이어 벨트 900 오히려 적네요. 이거 지금 만들어야 돼요. 지금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와, 효율 더 올라간다. 400, 270 어셈블 faster and more efficient assembler. 더 좋아지죠? 아, 이거 해야 되는데. 그리고 60 스피드 빨라지네요. 200% 빨라지네요. 이것도 해주면 되고 서킷이 어딨는데. 아, 진짜 스캔 같은 거 진짜 짜증나요. 어디서 하는 거냐. 크랭크 제너레이터 마크2 더 좋아지네요. 이것도 효과 더 좋아지고 또 200% 좋아지니까 이것도 넣어주고 다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 것 같고. 와, 어차피 지금 많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나오려나 이제? 나올까요? 서킷 만드는 거? 없는데? 어셈블러로 해가지고 어드밴스 서킷을 만들려고 하는데 나왔나? 나왔네요. 아,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거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굿나잇.